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여러분 잘 계셨죠? 자, 이번 시간은 59페이지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아서 우리 개인개업공개사,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돈 되는 거는 못하고 돈안 되는 것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23번 모두 같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과 같이 요즘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23번 문제인데 겸업할 수 있는 거 되는데 기억에 택지 분양, 주택 용지는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 대행 가능하죠.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디귿에 금융활선, 부동산 거래 상담 및 금융활선에 금융활선 가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얼에 국세징수법상 공매, 동산이 X죠.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하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25번, 26번도 역시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최근 기출문제 패턴이 박스형 문제 출제됩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됐는데, 기업, 주택,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분양업은 안 됩니다. 대행업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용 개발,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도 가능하고요. 디귿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입니다. 리얼에 을의인의 을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할수 있습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이내에 모두 다 가능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29번 문제는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기출 문제였는데 3번, 4번이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렵죠. 등록증 원본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 원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증 원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고용인이 있는데 이게 고용인이 4월 18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고용인. 그래서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고용인은 직원이고요. 직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수 있고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보조밖에 안 됩니다. 중개 업무는 할수 없습니다. 차이점이.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똑같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번에 바뀐 게, 이 보조원 고용 숫자는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 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장 혼자 있으면 5명 이하를 고용해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한명 있으면 보조원은 10명 이하를 고용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의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제 요약집 강의 때 요약집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 책이 나오고 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원의 경우에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보조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 직원인데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소속공개사 을과 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업 직원은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 개업공개사 갑이고 소속공개사가 을이고 보조원이 병이네요. 을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개공, 소공 될 사람은 실무교육 받고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 받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입니다. 14일 해서 X입니다. 3번 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직원 당연히 책임 있고요.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소공이 있는 경우 개공,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소공 없으면 게시 안 해도 되겠죠. 게시 업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조원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문제 패턴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문제가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쉬운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계속 이게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어렵고 신선하고 낯설고 이런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모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받고 보조원이 직무교육받습니다. 3번 X고요. 4번은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은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에도 나왔던 지문이죠. 잘못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 입혔으면 당연히 직원 책임져야 되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 잘못인데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조원, 소속공인회사 모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가 되겠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중개업무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는데 보조원은 보조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37번 69페이지 인장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되죠. 2번 소속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개공만 가능하고요. 소공은 자격정지죠.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공의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개공은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인장등록은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인장등록은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4번에 있죠. 4번도 맞고요. 5번은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 7일입니다. 숫자 7 많이 나오죠. 앞에 지난주에 했던 게 등록처분통지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인 이상 11명 이하였습니다. 자, 우리 40번 문제에 보니까 거기 밑에 해설에 인장등록 간단합니다. 요거 정리해놓은 게 끝입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개인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71페이지 40번 해설되어 있죠. 예, 그래서 법인의 인장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요. 따라서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인장등록은 등록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등록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40번에 다시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개공이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인장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4번 인장등록은 개설등록 신청 시 해도 되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 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예,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4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43번과 같이 이렇게 박서형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하는데 기억. 개업공개사의 경우 중개인의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개시 전이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개시 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하고요.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리얼은 등록인장 변경등록은 10일 X네요.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4 제5절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예, 휴폐업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만 정확하게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업이 있고 휴업, 폐업, 그 다음에 재개,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원본을 반납해야 되겠죠?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므로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재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는다. 미반납이기 때문에 재개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자, 휴업의 경우에는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기 때문에 3개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3개월 이하는 휴업 신고 안 해도 됩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폐업할 수 있고 휴업할 수 있고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중개업을 휴업하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74페이지. 미리 해야 되는 거 했는데 전부 미리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4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2개월 휴업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 없다. 그렇습니다. 3개월 초과니까요. 맞습니다.
2번 치약, 징집, 임신, 출산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했는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네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 휴업 폐업은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죠.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1개월 이내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예,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 신고해서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만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19년 8월 1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 신고를 2월 8일 날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다 했는데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년간. 아직 1년 안 지났죠. 폐업기간이. 그래서 승계됩니다. 4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4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행에 대하여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정지의 재책기간은 3년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났으면 업무정지 못하고요. 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으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폐업기간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업무정지 처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요. 5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3월 6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0년 10월 16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해야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직 3년 안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기업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디귿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없다에서 X네요. 있다. 그 다음에 리얼.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다 미리입니다. 미리.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모두 다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자, 그 다음에 미염.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등록증 반납은 휴업, 폐업만 반납하죠. 재개 변경은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입니다.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것,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 답 5번이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것은 폐업, 기역의 폐업, 그 다음에 디귿의 등록 취소, 리얼의 사무소 이전 3개입니다. 리언에 있는 휴업이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런 것은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은 길어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최대 6개월 만에 간판 뗐다 달았다 하면은 돈이 들죠. 돈이 뭐 100만 원 이상 되니까. 자,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모두 미리 사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개월 초과가 아니라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을 제외하고는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도 이중 소속될 수 없습니다. 있다, X고요. 5번, 재등록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문제. 휴업신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3개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 증에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미리 사전신고입니다. 모두. 자,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첨부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업무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니엄 맞습니다. 디귿의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한다고 했죠? 간판 철거는 폐업,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만 간판 철거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 안 하더라도 과태료, 징역벌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55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2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책임 금지 행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